당신을 만족시킨 두 정수 X와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. 라고 했는데, 얘는 지금 두 정수라고 나왔어요. 정수. 정수다. 정수라고 나왔죠? 그래서 XY 플러스 3X 플러스 Y 플러스 3은 7인데, 인수분해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, 얘는 X를 중심으로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겠어요. 그럼 X를 묶으면 Y 플러스 3. 이렇게 되는 거죠? 네. 그럼 뒤에 Y 플러스 3이 또 있잖아. 네. 그럼 얘로 또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. 보통 이렇게 하는, 이건 되게 보기 쉽게 준 거야. 보통 이렇게 3 같은 거안 주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3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뭐 숫자를 더 더해서 얘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보이게 해준 거야. Y 플러스 3으로 다시 한번 묶으면 얘는 X 뭐야? Y 플러스 3 이렇게 묶었어. 그럼 X 플러스 1. 7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정수니까 얘가 걔다 소수잖아요. 네. 그래서 7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두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어요. 그럼 얘가 7이거나 얘가 그러니까 y 플러스 3이 7일 경우 y는 4, 그 다음에 x는 0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네. 그죠? 아니면 서로 거꾸로 y 얘가 1이야.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4. 얘가 7이면은 x는 6 이렇게 나오죠. 네. 네, 오셨어요. 그리고 또 얘는 얘가 마이너스 7이야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0,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.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7이려면 마이너스 4,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XY가 4쌍 이렇게 4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잠깐만.